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제가 모르고 촬영 중지를 눌렀어요. 아니 어쨌든 아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구나. 난 선명 안 해요. 한번 터치는 국제생 일시정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거 나중에 내가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영상 정지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제 잠깐만요.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켜볼게요 이제. 잠깐만, 방금 뭐였지 그거? 약간 액티브 노이즈 켜지마자 뿌잉 약간 뭔가 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약간 잠깐만 이거 TV 켜봐야 되겠다. 내집 옆에 있는 TV. 잠깐만요, TV 켜볼게요. 잠깐만요, 좀 여러분들 이거 TV 있죠? TV 소리 막 껐다 켜도 다 알겠어요 이제. 아 어떻게든지 알겠다 이제.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네. 확실히 뭔가 약간 조용해졌어. 종이지고 뭔가 약간 더 선명해 되고 약간 그 차이고. 오케이. 실험실 있고 게임 모드. 주변 소리도 착용감 개선하기. 이 기능을 켜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꺼져 있을 때 귀에 답답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다 보여줄게요. 제가 한 번씩. 오케이. 이거 좋고. 오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럼 일단 제 영상이 오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기능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알겠죠? 궁금한 점이나 기능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궁금한 점 기능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